척추 그런 치료들 중에서 비수술적 치료법은 혹시 뭐 어떤 거를 좀 추천을 하시나요?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뭐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만약에 MRI 검사상에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병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타겟을 삼아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사치료 먼저 시작해 보게 됩니다. 주사로 이제 신경이나 그 관절 지나가는 부위 주변으로 해서 주사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저희가 신경성형술 시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시술 치료로도 성공률을 저희가 보통 80%에서 90% 정도는 좋아지실 거다 말씀을 드리지만 또 거기서 이제 또 치료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치료를 또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시술로만 치료가 되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반대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뭐 100m밖에 못 걷는다. 그리고 나는 보행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해서 너무 아파서 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감각 이상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허리는 굳이 수술을 빨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기간을 가지고 허리를 충분히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본 다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걷지 못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뭐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까지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치료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네, 수술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령의 환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척추 수술이 혹시 있나요? 요즘에는 워낙에 다들 오래 사시고, 사실은 70세, 80세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아주 나이 많지 않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80세, 90세, 뭐 이런 90세. 분들도 요즘에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 하게 되시면 이제 보통은 허리 수술하는 경우에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네. 허리 마취, 부분 마취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 기법이 점점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많이 발전되어서 아무래도 절개도 작고 출혈도 작고 피도 덜 나고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수술법보다는 훨씬 더 절개창이 2cm 정도로 적고 마취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 많은 치료들을 이 구멍 하나로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내가 아픈지, 내가 잘못 걷는지가 중요하지 수술법은 현재 환자분들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허리 수술했다라고 하면 내 몸에 나사봇 몇개 박혀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그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부분적인 절제와 이제 부분 마취로 가능하다. 하반신 마취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이 수술을 통해서 성공을 한 사례, 잘된 사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디스크 탈출증부터 협착증까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한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 예시를 들어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47세 여자분이셨고 좌측으로 디스크 탈출증이 크게 생기면서 다리에 극심한 방사통이 생긴 환자입니다. 네. 저런 경우에는 미세 현미경으로 터져나온 디스크만 일부만 제거해서 바로 수술 후에 그 당일이나 다음 날에 바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도 바로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네, 특별히 재발만 있지 않다면 보통은 1주나 2주 뒤에도 보통 생업에 다
복귀를 하시고 보호대만 좀 잘 차시고 특별히 무리만 하지 않으면 크게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47세시면은 굉장히 좀 젊은 나이인데 통증이 좀 극심하셨나 봐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또 다른 척추 질환의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인데 성공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아까 현미경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이 디스크 절개창도 조금 더 작습니다. 물론 1cm짜리 절개창이 두 개가 생기긴 하는데 네. 출혈도 현미경 절제술도 사실은 출혈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거보다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은 출혈이 조금 더 적습니다. 물론 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52세 남자 환자분이 적고 디스크 탈출된 디스크를 저렇게 내시경 화면상으로 보게 됩니다.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의 장점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저희가 엄청 크게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들도 아주 작은 미세한 혈관이나 구조물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미경보다 더 자세하게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 보고 확대된 화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출혈이 적기 때문에 회복도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치료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시기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365일 나의 허리를 관리하는 그 생활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관심 진짜 많으시잖아요. 매일 뭐 한 시간씩 걷고 하시는데 자세, 운동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일상적으로 물론 무리한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허리를 구부렸을 때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부리는 동작은 허리에 특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신전을 해주는 자세가 더 좋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꼭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허리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힘을 주는 동작은 허리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될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칭 지금 하시는 그 화면 보니까 저거 어르신들 되게 많이 하시는 자세 같은데 이렇게 허리를 들어 올리고 윗몸 일으키게 하시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무리가 된다. 네, 오히려 뒤쪽으로 신전을 해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는 훨씬 더 좋고요. 네. 가끔 물어보실 때 스쿼트 해도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스쿼트는 저는 가능하면 하실 수 있다면 하체 근육도 튼튼해지고 허리 근육도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스쿼트는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또 운동들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골프도 많이 치시고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골프나 테니스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회전하는 운동, 힘을 주면서 회전하는 운동은 허리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말고 가능하면 등산이나 자전거 그리고 걷는 운동이 제일 가장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그 원장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허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독한 통증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허리 질환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모두 알고 보니 척추 질환일 수 있다. 세 번째, 꼭 수술을 해야 할 상태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95%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보행 장애가 올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다섯 번째,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시경술 등 예전에 비해서 많은 시술들이 생겼으니까 이런 수술적 치료들도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척추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지금까지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나 이 부분 좀 궁금했는데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듭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이제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띄워주세요. 네, 1365번님의 문자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말에 산을 타고 있습니다. 등산 허리에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등산을 추천합니다. 물론 아주 높은 산이나 가파른 산에 올라가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허리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등산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평지를 걷거나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 것이 더 허리에 부담은 덜 가겠지만 그래도 등산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등산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내려오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려올 어떤가요? 때는 또 조심조심해서 넘어지지 네. 않게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되고요. 허리가 이제 등산을 할 때 보통 올라갈 때는 저희가 보통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나 허리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평지를 걸을 때보다 나는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은 어쨌든 올라갈 때는 허리 근육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물론 내려올 때는 조심조심 천천히 빠르게 내려오시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허리 건강을 신경 쓰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띄워주세요. 네, 3579번님의 문자입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경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시술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당일 입원으로 뭐 아침에 입원했다가 시술하고 오후에 집에 가고 그리고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뭐 출근도 다음 날에 다 하실 수 있고 회복 기간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이라도 요즘엔 저희가 수술 설명을 드릴 때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은 약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면은 퇴원을 가능하시다. 그리고 네. 수술한 다음 날부터는 뭐 잘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주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몸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2주나 3주 정도는 최소한 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무직이거나 크게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면 출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비대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제 좀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47번님의 문자입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잘 때, 주무실 때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고 허리 수술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염려가 됩니다. 고령 환자가 허리 수술을 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네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들어보니까 90대 환자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고령 환자들 수술 어떤가요? 잘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잘 때는 이제 저희가 자면은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게 됩니다. 등산할 때 저희가 허리가 구부러지면 편한 것처럼 오히려 잘 때 허리가 펴지면 꼿꼿해지면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은 협착증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수술법이나 치료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하반신 마취나 부분 절개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고 잘 걷지 못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경우에는 허리 수술도 고려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잘 진찰을 받으시는 게 먼저겠지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얼른 고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잘 좋은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의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혹시 연세 많은 환자분 치료하셨던 경험 중에 수술 뭐 잘 됐던 사례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기억은 네.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저로서도 제일 연세 많으셨던 분은 93세셨고요.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네. 못 걷는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는 수술이 안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사실 바에는 안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사시고 휠체어는 네. 우리 떼고 살아보자 했는데 또 다행히도 수술 결과가 좋아서 아주 고맙게 잘 회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이제는 뭐 120 시대, 뭐 120세 시대, 150세 시대 뭐 이렇게 나중에 미래는 더 오래 살 텐데 93세분의 환자분을 치료했던 사례를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척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